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또 오셨습니다. 예언가이자 정치가이자 철학가이자 뭐 하여튼 종교가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허경영 총재님 모셨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예언을 잘 하시니까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총재님 나오시면 그 미래 얘기 좀 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특히 이제 요즘에 초미의 관심사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긴 끝났는데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뭔가 뭐 이상합니다. 여러 가지가 막 터져 나오고 있어요. 요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 역사상 이게 처음 있는 일이지. 그러니까요. 불복하는 선거니까. 예. 불복. 그러니까 어쨌든 국제적인 여론으로 봐서는 네. 뭐전 세계가 지금 좌파 세력들이 뭐 득세를 하니까 전 중국이나 이 좌익 세력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보지, 민주당이.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도 그쪽이고, 미국이 그래도 인구 증가는 백인이 인구 증가가 줄어들고, 지금 현재 상태 인구는 백인이 많아요. 네. 많으나 유색인종, 말하자면 민주당이라고 할수 있는 유색인종들 추세가 세력이 급증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특히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노린 거죠. 네. 미국을 이제 좌파로 만들겠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패권을 이제 없애려고. 무너뜨려고.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남미가 사실은 좌파로 전부 덮었잖아요. 네. 남미 쪽. 그렇죠. 근데 북미만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북미를 겨냥해서 총 진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지금 중국이 좀 어느 정도 개입이 된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만 있으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가 아, 그 얘기가 있어. 그렇죠. 비상계엄 얘기 비상계엄을 선포.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을 흔들어 놓겠다. 예. 뭐 어떤 아시아 쪽에서 예. 또 이런 좌파 쪽에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아주 절호의 찬스지. 아.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는 그 선거를 무효화할 수 있다. 이걸 지난번에 법을 만들었어요. 예. 트럼프가 법을 만들었잖아. 예. 그거는 그때는 언제든지 경험을 해서 대선에 불복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미리 했었어. 예, 미리 했습니다. 미리 여러 번 한, 했어요? 한두 번도 한두 아니고. 번다 여러 번 예. 했잖아. 그게 이미 예상을 한 거야. 자기가 내다본 거라. 자기가 인기가 있더라도 중간 선거에서 자기가 밀릴 수가 있다. 예상한 거지. 느닷없이 선거 불복하는 거 하면은 좀 나중에 명분이 안 좋으니까 미리미리 부정선거가 있을 있을 것이다, 것이다.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계속 나는 여기에 대비한다. 뭐쭉 얘기했단 기계를, 뭐 어떤 주정부들이 기계를, 이상한 기계를 가져올 거다. 다 얘기했잖아, 그 미리. 회사와 커넥션이 있다. 뭐 이런 걸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런 정보를 트럼프는 면밀주도 하니까 사업가 기질답게 그걸 탁탁 모집해가지고 딱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기회를 노리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고발을 했을 때 확실한 단서를 잡아가 고발을 해가지고 그것이 인정이 돼야 되거든. 하나만 인정이 되면은 모든 선거에 영향을 줘버려.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를 이제 승리한 걸로. 그러니까 명분은 트럼프가 가져가고 실리는 바이든이 가져간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가진 자는 국민의 여론을 얻게 돼 있어. 실리를 가진 자, 표를 많이 얻었잖아. 그 표를 얻은 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실리를 추구했잖아. 예. 돈을 많이 퍼부어가지고 표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건 명분을, 실리를 얻었지. 근데 트럼프는 아주 명분을 차가차가 쌓아놨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어, 약간. 지지세가 올라가요. 그러더라고요. 여론이 올라간다니까. 그런데 방송은 전부 그게 좌파 좌파방송. 방송이니까. 그래서 미국이 묘하게 명분과 실리 싸움에서 바이든은 실리를 가졌고, 대권이라는 걸 아. 쥐고 있고,
저쪽에서는 명분을 잡았어. 네. 미국을 지킨다. 네. 민주주의는 부정해서는 안 된다. 네. 뭐 이런 걸 내세우다 보니까 국민들이 명분을 주장하는 트럼프 쪽에 붙는 거야. 점점 지지자가 늘어나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멋있어 보이는 거야. 네. 뭐 그냥 뭐 일사하니까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이든은 발가락 다쳐가지고 뭐 일사하니까 저 노인이 아니, 얼마나 버틸까. 지금 뭔가 불길한 징조 아닌가? 예, 이렇게 밀어버리면 혹 넘어질 것 같은. 네. 근데 또 트럼프 측 변호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미국의 전체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보다 네. 이번에 선거법으로 감옥 가야 될 사람이 더 많다? 더 많다. 이렇게 떠들어버리잖아요. 엄청난 숫자. 숫자죠. 감옥 간다는 거는 이거를 전부 잡아넣겠다. 오. 미국에 있는 교도소 죄수보다도 이번 부정선거에 연루된 자들이 더 많으니 이걸 전부 처결하겠다 이래버리니까 이게 상당한 원자 폭탄 스타일이에요. 그 말반지가 되게 좋아요. 그 변호사가 네. 그 변호사의 말반지대로 한다면 어마어마한 약점을 잡아낸 거예요. 이미 딱 잡아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주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총재님보다 더 좋습니까? 아니지. 내가 에너지를 넣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겠죠. 총재님한테는 안 되고. 아니, 내한테 뭐, 머리를 가져와서 비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박사님. 저는 뭐, 200이 안 되는 100단이니까. 아, 몰라. 박사님이 1년에 뭐, 한 50억 세금을 냈다면 내. 야, 야, 야.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박사님이 신출기물 하다고 하겠지. 아니, 뭐, 게임이 안 돼. 그런 점에서 제가 뭐, 비교, 네. 비교가 불가능하다. 근데 지금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1년에 50, 내겠지 50억 저 법인세 못 냅니다. 네. 적자예요, 적자. 그런 걸로 기죽이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돼서 명분을 얻었어요. 네. 그럼 아까 계엄령 얘기도 이제 해 주셨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이 상황에서 아직 계엄을 선포해서 싸그리 부정선거 그러니까 다 까고 그, 다 세보놓는다. 그 앞에서 미리 이 트럼프가 교묘한 게 네. 처음부터 선거 불복을 하면은 국민들한테 저항이 있어요. 예. 미국 사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져주는 거야. 아. 싹 물러나서 정금만 소집하고. 꼴 붙이고 이렇게 소집하고. 예. 그럼 그쪽에서는 매수가 막 일어나는 거야. 공화당 사람도 막 매수해버리고 주지사도 매수하고 막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잖아. 예. 그걸 전부 놔둬요. 놔두면서 정금만 소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 일망타진하는데 타진하기 전에 벌써 이 변호사 뭐라 그래. 미국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보다 야. 선거법 위반으로 이번에 감옥 갈 사람이 더 많으니 이건 철저히 밝히겠다. 아, 이런데 트럼프가 어제 그 연설했죠? 예. 연설에서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나는 불복하겠다. 불복한다. 승복할 수 없다. 예. 그러자 이겼다고 그러더라고. 이겼다고 하는 거죠. 그냥 내가 계속해. 내가 에너지를 넣었잖아. 예. 그래서 트럼프는 강력한 힘이 들어와요. 또 하나는 트럼프 운이 이 수운에 강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은 목을 쓰고 불을 쓰는 사주니까 저 트럼프 저 사람이 이 지금 아주 기회를 잡았다고. 아니 오히려 트럼프가 기회를 잡았어요? 운기가 세단 말이야. 오. 세고 바이든은 발가락 다치는 걸 봤잖아. 빛을 비틀거리고 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있으면은 대의원들이 모여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확정한다고. 아직은 대통령 네. 당선자를 그렇죠. 확정을 안 한 상태예요. 네. 알겠죠? 네. 네? 확정을 하는 대의원 대회가 이제 선거인단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네. 확정을 최종 확정을 내주면 합니다. 대통령이 바이든이 된다고 네. 이제 볼 거 아니야. 네. 그 인구 숫자로 봐서는 바이든이 되잖아. 그런데 네. 이게 원천적인 무효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 2라운드 싸움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취임식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기 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고. 알겠죠? 왜냐면 역대 겪어보지, 내가 이미 선거 때 바이든이 인기가 계속 상해 있어요, 여론조사에. 네. 그러니까 선거 하나마나 겉으로는 바이든이 이기고, 최종 여행은 트럼프가 이긴다. 내가 그랬거든. 네, 그렇죠. 네. 그러고 트럼프가 그 당시 열시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론조사에서는. 네. 제껴버리니까, 네. 방송들이. 그러나 실제는 트럼프가 이긴다. 내가 이랬잖아. 네. 그러면 그걸 지켜보시면 되지. 아니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도 다른 사람들 다 힐러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힐러리는 내가 혼자 트럼프 된다고 그랬잖아. 총재님은 트럼프 된다고 트럼프 된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16명 중에 꼴찌하는 놈을 무슨 대통령 된다고 그러냐. MBN
그 아나운서가 네. 그리고 뭐 그 또 국회의원 한 사람이 또 그랬잖아. 그 내가 두고 봐라. 16명 중에 공화당 후보 중에 꼴찌다. 트럼프가. 내가 에너지 너무 그냥 그 사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이잖아. 네. 그 내가 트럼프가 대통령상이다. 아주 그냥 훌륭한 대통령상이다. 딱 그러니까 내하고 그것도 트럼프 그냥 사진. 대통령도 아니고 훌륭한 대통령. 훌륭한 내하고 트럼프 사진을 또 갖다 놓고 네. 같은 점을 표시해놨어 그날. 그날 그 방송이 있었잖아요. 네, MBN에. 네. 그 유명한 아나운서가 그 MBN 네, 그 네. 사회 본 여자가 있었어. 네. 그 앵커가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때 내가 뭐라 했어요. 트럼프 만만해 보지 마라. 저 사람이 16명 중에 꼴찌고 돈키호테 같지만은 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진짜 대통령이다. 저 사람이 돼야 우리나라가 산다. 힐러리가 되면 우리나라는 전쟁 난다. 내가 그랬잖아요. 왜? 힐러리는 방위산업체들하고 연관이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다. 자기 돈으로 대통령 월급도 안 받아. 대통령 판공비도 자기 돈으로 써. 트럼프는 자기 돈으로 써지 국가 돈 안 쓰겠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꼴찌가 더군다나 비주류야. 그렇죠. 상원의원 하원의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정치 경험이 전무한 자가 사업가잖아. 사업가 중에도 그 사람은 돈키호테 같은 사업가였어. 투기. 예. 뭐 부동산. 부동산이고. 아, 부동산 존경받는 사업가 아니었어. 사업가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기는 굉장히 운이 강한 사람이 돼. 아. 운이 강하다는 거야. 그 사람의 판단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부동산 사업은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네. 그렇잖아요. 결단력. 그렇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지. 이거 사야 되느냐 말아야 사야 되느냐 말아야 이게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거의 최고수란 말이야. 이 사람이. 몇 번 죽어봤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한번 죽어봐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몇 번을 죽어봤어. 다섯 번을 파산했어. 다섯 번을 죽고 나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이는구나. 조금. 이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뭐 록펠러나 무슨 카네기 같은 재벌이 아니잖아요. 빌 게이츠 같은. 네, 그렇죠. 이 사람은 그냥 거기 있어도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야. 경제계에서도 비주류. 그렇죠. 풍우나야 풍우나. 이 풍우나 사업가로서는 일종의 폐류나라니까. 그런 사람이 부동산을 해가지고 성공. 살아난 거야. 다시 그것도 뉴욕에 저 할렘가에 있는 그 후진 동네 후진 동네 땅을 사가지고 네. 그걸 그냥 고급을 지어가지고 살아났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대통령 나갔다고 선언했다는 게 완전 똥꼈대야. 그런데 그 정치권이 미국 공화당은 보수예요. 네. 보수잖아. 그렇지. 완전 보수판에 나타난 이단아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16명, 15명을 다 잡아버렸어. 그리고 마지막에 힐러리를 또 이긴 거야. 그 힐러리라는 아성은 이길 수가 없거든. 그런데도 트럼프 해내죠. 그 내가 에너지를 계속 보내도. 예, 이해가죠. 예, 이해 그러니 갑니다. 이번에 초반부에 트럼프가 유리했다, 불리하다가 그래도 표를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제법 나왔어. 예. 그럼 그 상태로 갔으면 트럼프가 이기는 거야. 그런데 예. 갑자기 책상 밑에서 보따리가 나오는데 그게 표야. 그렇더라고. 이게 CCTV에 나왔어요. CCTV에 나왔죠. 나왔어요. 야, 이 개표장 밑에서 보따리가 나오죠. 야, 여행용 가방. 여행용 가방. 이게 뭐냐면 그게 중국에서 온 표인데. 네. 그러면 그것이 왜 거기서 나오며 왜 시간도 안 됐는데 참관인 나가라고 그래. 물 난리 났다고. 이 수도가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도 터져서 다 내보니까 참관은 한 명도 없어. 네. 그때 쓱 꺼내더라고. 가방을 쓱 이 CCTV가 있는 걸 몰랐던 모르고 거야. 예. 가방을 꺼내가지고 표를 참관이 없이는 표를 못 만지게 돼 있어. 예, 그렇죠. 그럼 참관이 없는데 표를 뽑아가지고 전부 바이든 쪽.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네, 맞아요. 그 테이프가 있는 한 이미 끝장난 거예요. 트럼프는 그런 걸 미리 알고. 알고. 느긋하게. 느긋하게 준비해놨 거야. 얘들이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길 거다. 나는 깨질 거다. 그러나 요걸 밝혀야 된다. 카메라 장치 다 해놨어. 그래 그 서류를 그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예, 국민한테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들고 있는. 난리 났어요 지금. 난리 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트럼프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아 영웅이 되는. 영웅이 되는 거지. 이 바이든은 트럼프를 영웅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뭐라 하냐면 나는 대통령도 해봤고 대통령 한 번도 하는데 내가 뭘 관심이 있겠냐.
그렇죠. 이따오 우리 미국이 좌파들한테 넘어가는 이런 미국이 까딱하면 이 저 공산권 사람들한테 이게 울딱 넘어가면 미국 아, 미국 진짜 위험하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가 위험해. 아, 나는 이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들하고 내 투쟁하는 거지. 내 대통령 자리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딱 나가니까 명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트럼프의 명분이야. 무슨 이해가죠? 나 대통령 그거 안 해도 괜찮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정하는 놈들, 이거 좌파들끼리 줄을 싸가지고 말이야. 야, 어? 근데 이저 허경영 총재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430명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150분 넘는 거 같아요. 430몇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저 쫙쫙 빨리 들어가고 설득력이 아니, 있어요. 정확해. 아, 150 확실히 넘는 걸로.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는 명분을 딱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제시하는 봐라. 네. 그 국민들이 딱 보니까 이게 영상이 실제잖아. 네. 이게 다른 데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일이 없잖아. 그렇지. 그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란 말이야. 아 왜? 책상 밑에서 보따리가 나와가지고 그건 있었어. 그 저끼리 아무 창반인도 없이 표를 해가지고 바이든 쪽으로 집어넣으니까 트럼프가 당할 수가 있나. 자 우리 허경영 총재님의 그 예언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겠습니다. 하여튼 봅시다.